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마요하자드 최고 난이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또 설명하고 있어야 되네. 방금 원래 하고 있었는데 튕겼거든요. 그럼 이 게임을 또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로 이름이 미아인 이 아내 미아가 돼서 미아가 된 미아를 남편이 찾는 게임이죠. 바로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다 알죠? 뜻 다 압니다. 사실 자막이 없었어도 제가 바이 베이비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기 보이는 왼쪽 위에 노트북 위에 보이는 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노트북 위에 캠 보여요? 저 캠이 바로 제가 쓰고 있는 로지텍 캠이에요. 역시 고화질을 자랑하고 있군요. I did lie to you. I shouldn't have. All I can say is that if you get this, stay away. Hello. Hey, it's 난 여기서 에단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이 가 좀 아니 친구들을 모아서 가는 거 아니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같이 가는 거 강보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미아로 추적할 거예요 Dolby Dolby, Louisiana I know, but what if it is her? 그리고 외국인들은 총 소지도 가능한데 총이라도 들고 가든가. 내려서부터 시작할게요. 타이머트 누르는 거 또 까먹었어요. 아웃라스트 마냥 내려서부터 타이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예, 여러분들 바이오하자드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지 않죠. 분명 제 키보드가 먼저 부셔질지 제 멘탈이 먼저 부셔질지는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어려움이 또 미친 듯이 어렵다니까. 여기서 왼쪽. 아, 제 개인적으로 시험하고 싶다. 시험해서 빨리 후딱 깨고 자러 가고 싶다. 나 진짜 무한 타이밍만 아니었었어도 어려움 따위 하지 않는 건데. 절로 가 벌레들아. 사람들이 또 하드모드 보여달라 해서 여기 아빠가 보입니다. 우리 아빠예요. 아빠를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후드를 패야 합니다. 아빠의 머리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총알을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게임이 좀 공평한 게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커다랗고 아름다운 총알을 박아줘야 돼요. 신지혜님 어서와요. 그래서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공평하게 팬다는 게 정말 이 게임의 매력인 것 같고요. 지금 귀찮아서 특수무기 쓰려고요. 버퍼링이 걸리시면 트위치로 가도 되고요. 앞에 문 열리죠. 나 근데 왜 눈 아프냐? 큰일 났다. 히로비님 어서와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방송은 한 2년 정도 했죠. 여기 분 가주셔서요. 이 밑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른쪽에서 문이 열릴 겁니다. 시크릿 도어. 그 다음에 이 사다리로 내려가면 이게 또 과학적인 원리가 이용돼서 제 몸무게랑 이 중력이 함께라면 사다리는 버틸 수가 없지요. 파! 넌 날 너무 아팠어 친구. 김준영님 어서와요. 노화났다고요? 나 그렇게 안 늙었어. 아직 반우식도 아니라고. 어려움 깨면 그거 줍니다. 무한 탄약이요. 이나지만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 오늘 많이 죽더라도 그냥 기본 권총은 막 이렇게 기본 무기로 깰까요? 아니면 그냥 전기톱으로 깰까요? 여러분들이 좀 채팅에 좀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전기톱으로 깨도 앞부분만 쉽게 깨고 뒷부분은 총을 써야 되긴 하거든요. 진짜 별로고. 근데 앞부분은 쉽게 깰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갑툭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갑툭튀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윤상현님 어서와요. 고수윤님 어서와요. 이러면 이제 갑툭튀 안 보고 빨리 깰 수 있어. 오케이 전기톱으로 깰게. 더 많네. 전기톱이 훨씬 많네요. 왼쪽에 있는 볼트커터 빨리 먹어주시고요. 볼트커터로 혼잣! 미아야, 미아가 된 미아를 내가 구하러 왔어. 이 미아야, 언능 일어나봐. 미아, well, thank God I found you. It's me, it's Ethan. Ethan? Ethan? Are you alright? You shouldn't be here. What do you mean? 무슨 소리야? 너 연락했잖아. No, no, I wouldn't. 하나, 얘가 안 그랬다고 하죠? Did I? 너 그랬어. Did anyone see you? Did he see you? 누구 말하는 거야? Who else is here? 아, 그 아빠. 정말 내가 두드려 팰게 내가. We need to go now. 아주 장단머리 장단으로 내가 아주 전기톱으로 아주 그냥 배버릴 거야. 걱정 마 임마. Where are you taking me? Someplace safe. Are you gonna tell me what's going on? Baby. 아니 미아야, 내가 온 방법으로 나가면 돼. 어, 별로 갈래? 아, 사다리가 부셔져 있구나. 그럴죠, 그럴 수 있죠. 자진모리장단이나 그거나 그거나 머리카락이 좀 부담스럽다고. 괜찮습니다. 약간 미역 같잖아. 엘라스틴 한 100병 정도 구운 거 같잖아요. What? What is this place? What they do to you? Not now. We need to get out of here first. I think it's this way. 아. 나중에 기본 무기로 깨는 공략도 보여드릴 거예요. 구름님 어서 와요. 왜냐면 혹시나 정신 나간 분들이 처음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분들을 위한 공략도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괜찮니? 아 진짜 말랐다. 그쵸 여러분들. 미아, we have to. 아야야야. 아 지금 이상한 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진짜 한번 까여가지고. 지금은 진짜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멍 때리고 있었어요. 뭐든 말해준다고. We have to go this way. 우리 아이는 몇 명 낳는 게 좋겠니? 나는 딸이 좋단다. 내가 아들이어서 생각해봤는데 아들은 아닌 것 같아. Are you sure you know where you're going? Family used to bring me food through here. 아, 여기를 통해서 식사를 갖다 줬대요. 배달의 민족인가 봐. 유튜브님 어서 와요. 저는 미아 살리는 거 좋아합니다. 전기톱은 좀 더 가야지. It's there. 남자랑 똑같을 수도 있는데 전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 남자는 세상 남자는 다 늑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새하얀 첫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얘가 또 혼자서 생쇼를 해요. I'm sure of it. 확실해. She's gone. It's not here. It's gone. It's gone. It's gone. We're gonna be a family. Now that you're here. 근데 이제 얘가 갑자기 고백하죠. 우린 가족이 될 거래요. 아, 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한테 한번 말 걸어주고. Mia. We gotta get out of here. 늑대 한 여자만 보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늑대 같은 남자입니다. 전 한 여자만 보고 살거든요. 징긋. 그래서 자요. No. 소리가 들리면 나가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 늑대 같은 사람입니다. 무리져 다니면서 지새끼랑 아내만큼은 꼭 지키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바로 저죠. 화장실 갔다가 뒤로 하면 똑똑 미아가 기어왔어요. 하면서 주온을 따라하는 미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발로 사족보행을 하는 인간의 최종 진화. 드디어 동물이 된, 동물이 된 이야기. 놀라지 마세요. 까꿍. 내가 세월의 전통으로 맞았고, 3년 동안. 아.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방역적으로 됐어?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많이 준비합니다. 앞으로 돌진! 뒤로 가봤자 시간만 더 끌고. 이거 무섭다고요? 걱정 마요. 제가 아내 금방 죽여버리겠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금방 죽여드릴게요. 제가. 내 왼손에 십자가 생겼죠. 저게 이제 흑염룡을 공격시키는 거라고. I can feel her clawing her way back inside of me. Get out! Leave me alone! 제 목소리 작나요? I've been back. I deserve this. 이제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제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이 신기한 게.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엄청난 각도로. 생만 생방 아니에요. 들어와. 맞짱이다. 돌려깎기 안기. 다시 돌려깎기 안기. 다시 돌려깎기. 다시 돌려깎기. 나 이 자식아. 니가 안 되면 다야? 잘가 임마. 사라져. 한번 클릭하고 전화. 여보세요. 방금 사각 깎는 것만 그냥 깎아버려. My name is Zoe. There should be a way out through the attic. 정말 태평하게 전화 받아요. 예. 알았어. 아는 죽었지만 알았어. 글로 갈게. 난 탈출해야 되니까. 고마워 알려줘서. 그 다음에 아내가 사라졌지만 전혀 의심 없이 도끼만 들고서 갖고 가면 됩니다. 아, 제가 어제 오버워치 하면서 ASMR 영상을 봐가지고 어제 오버워치 하면 꼭 보톡 들어가서 여러분들 오늘은 푸린이의 ASM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페트병 연락쳤거든요. 사람들 막 보통 나오고 그러더라고. 여기 안에 살아있죠? 이제 퓨즈 먹어준 다음에 퓨즈를 꽂아주시고요. 켜주시고요. 서프라이즈! It's okay. 예, 제가 어려운 나이. 어제 막 이렇게 페트병 막 엄청 쳤거든. 오늘 ASMR 하늘 보리 하늘보리 이런 쳤는데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마워. 단윤님 어서와요. 너무 좋다. 왼손으로 막아주세요. 왼손은 프레젠토야. 마이 마이 러브. 그래도 아내가 착해요. 팔만 자르고 보내주잖아.
진아님 어서와요. 고마워 이 정도로 봐줘서.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래서 내 손을 얻었습니다. 유후. 카세프 테이프 이걸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역시 배려심이 깊은 아내야. 권총 총알가 권총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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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kay. 총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자마자 내려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아내가 아주 멋있게 또 이벤트를 일어나는데요. 한 발 한 발 사랑을 담아서. 아! They're relying on me.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 자를 거예요. 자르면 몇 발 또 쏴주고. 어! 매클이 하는 것 마냥 사랑을 담아서 총알. 아직 세 발 남았다. 끝내버렸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제가 일부러 두 발을 빗맞춘 겁니다. 영화처럼 끝내기 위해서. 거의 영화의 엔딩 장면 같았다. 그렇지 않아요? 유후. 이제 아버님을 기다립시다. 상견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딸을 이겨야 돼요. 아빠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을 이긴 자한테 우리 딸을 넘겨주지. 그러기 때문에 딸을 물리쳤고 이제 아빠한테 공인되는 것만 남았죠. 아, 아버님 오셨어요! 아싸! 가족이다! 좋아요. 가족된 걸 환영한다 하죠. 자꾸 튕겨요? 또 트위치 하시면 됩니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스토리여서 그래요. 확실합니까? 제가 일부러 빗맞춘 겁니다. 저는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에게 바른 사실과 진실만 말하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여러분들 그 자신의 자식을 진짜 애지중지 키운 딸을 데려가려면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인정해주지. 저 정도의 노력은 보여줘야지. 다른 거 녹화한 거 있죠. 한 두 개, 세 개 있죠. 영상 있죠. 올린 거 있죠.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맛있는 만찬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 왼쪽에 미친 형이 계속 음식 갖고 장난치죠. 엄마! 제가 엄마가 만든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계속 장난쳐요.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니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 빌어먹을 형은 저한테 막 던진다니까요. 봐봐요 엄마. 아빠 저 자식 칼을 잘라버리세요. 좋았어. 아니 fuck you 형 진짜. 쟤는 좀 맞아야 돼. 힛보이 got to eat. He got to have his supper. Come here boy. 아유 아주 맛있는 걸 저한테 넘겨주죠.
아주 행복한 가족이죠. 나 치킨이었으면 먹었다 내가. 하지만 따르르르릉 전화가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리인가? 대리 오나? 대리누르 전화가 오나? 그래서 경찰 놈일 거야 라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죽을 수도 있고 한 번에 깰 수도 있는데 뭐 죽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 사갈게. 넘어지고요. 일어나고요. 기억하고요. 가자! 속도가 생명이다! 망했다.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희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개망할 수가 있지? 좋아요. 두 번은 안 망한다. 두 번 안 망하려는데. 나 어제 어떻게 그렇게 잘했지? 불인이 없다. 불인이 들켰다. 불인이 없다. 안 들켰다. 유후. 넌 좀 이따 지졌어 니는. 넌 내가 전기톱만 얻고 보자. 넌 진짜 니는 사지를 결단시킬 거니까 내가. 전희선님 어서와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20분째 플레이어 중이네요. 플레이 중이네요. 치욕한 냄새. 죽었다 너는 진짜. 해전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어요. 진짜 이 게임을 이렇게까지 안 하려 했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심님 어서요. 유튜브 렉 걸리면 트위치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알았어. 맞지. 고마워. 코덱스? Don't lose it. It's important. 알았어.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해야 되는 거는요. 탄약가 동전가 그리고 아직 경찰이 안 오죠? 그래서 경찰에 불러줘야 합니다. 우리 폴리스 오피서를요.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게임은 재밌어 보이는데 야간이면 절대 나불되면 좋겠다고요. 저는
이렇게 떠들어서 약간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안 주는 식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불만이시면 게임에 집중하시는 분들의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Hey, you gotta help me. Hold on, back up.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흑인 경찰을 만납니다. 이 팔은 훈장이에요, 훈장. 나를 얻기 위한. Alright, now we got several calls about some missing persons late. You don't understand. I gotta get out of here. Calm down. 근데 이 경찰이 날 믿지 않죠. There are crazy people in this house trying to fucking kill me. Well, alright. Let me tell you this. You don't exactly seem like. 저장이요? 아, 남자는 저장 따위 하지 않습니다. Look, no save. We've had several missing persons call. And I can't rule out that an outsider like yourself may not be involved. Right. I'll tell you whatever you want. All right. 그래서 이제 차고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건축을 주세요. You gotta give me your gun. 나 안 주죠. You must have lost your mind. HAO님 어서 와요. 근데 사실 건축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큰 건 없죠. Want to see my name in the obituaries? But you want to be a hero and save my life. A fucking pocket. 원총 대신 주머니 칼을 줍니다. Take it. That's all you gonna. 고마워요. Now go.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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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Now. What am I gonna do with? 아주 크고 아름다운 칼을 얻었습니다. 남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Save. 템을 안 보셨구나. 진영이 어서 와요. 그 저장 안 한다는 남자분이요? 난 모르겠네. 여러분도 아세요? 난 아닌데. 정님 어서 오세요. 야, 여기 당신 나가야 돼. 야. Me. What about you? It's my job. You do your job and tell. 일단 당신은 뒤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Hey, put that door back. Put that door back. 이 머리 한 방. 좋습니다. 불쌍한 폴리스 오피스. 아버님 하셔야죠. 아버님 빨리 차 타셔야죠. 차 타셔야죠 아버님. 빨리 타세요. 급해요 급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버님. 좋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아버님은 죽지 않아요. 좋아요. 안돼 오지 마세요 아버님. 이제 뭐 터질 거란 말이에요 거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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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가요. 아휴 에이스 같은 놈. 드디어 쓰러졌군요. 여기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옆에서 아버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지 머리에. 여러분 저렇게 까불다가 죽는 겁니다. 괜히 그냥 여기서 날 죽였더라면 저 아버님은 충분히 나를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아 소연님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동전 먹어주신 다음에 이거 풀어주는 동안 얘부터 일단 옮겨줍시다. 저 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초라도 아끼기 위한 푸린이의 공략. 그 다음에 황금조각 3개 먹어야 되는데. 좋아요.
락핀을 버려버릴게요. 먹어주신 다음에 내려갑시다. 먹었지? 향균 조각성. 됐다. 두둥. 이제 저 황소로 여기 박아주시고요. 여기서 이 2층 루트를 안 탈 수 있는 아주 개꿀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쪽에 동전이 있습니다. 하약이랑. 그럼 요쪽에 가가지고 정가 열쇠를 사세요. Come out, whatever you are. 정가 열쇠를 박아주시고 들어가시면은 아빠가 사라져요. 엄청나죠? 시계추만 먹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괴물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가주시고요. 한번 들어갔다가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나오는 괴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찬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 권총총알, 이 손가 끝에 있는 문가, 그 다음에 다시마 두 개가 나왔어요. 아유, 어마무시한 우연이네. 운이 좋으시네요. 평생 쓰룬 다 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심하잖아. 카세트 테이프를 버릴게요. 남자는 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허브 두 개를 저는 남자니까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부시 열쇠. 그래, 앞에 괴물을 이 짜파게티를 끌어주세요. 아야, 제법인데? 제법인데? 잠시만요. 어떡하지? 뭐야, 왜 이래 쎄? 문제가 좀 있어. 원래 제 전기톱을 하면 죽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머리를 안 때렸나? 여기 아니잖아. 잠시만. 이거 만지면 안 됐는데. 뭔가 싶었네 순간. Will help me. 좋아요. 이게 템을 다 뒤져봐야 되는데 아씨 템이 없어. 나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안, 허브는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하니 감사합니다. 가자! 사건 총알 지금 두 발 필요 없거든요. 이 아버님이 뒤에서 저를 밀어줄 거예요. 자상하게. 좋습니다. 아이씨. 예.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유. 아니구나. 좀 세네. 아버님의 등짝에 전기톱을 전사하지. 좋습니다. 처리했어요. 아, 더러운 전기통. 보스들이요? 아주 간단하게 죽일 수 있지요. 근데 나는 아니요, 갈려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지. 애들이 불사신이라고. 어. 잠시 시간 벌기예요. 시간 벌기. 저런 거는. 나 아빠 부분은 이제 끝이기 때문. 당분간은 편하게 할 수가 있지요. 아, 할머니. 아유, 나 할머니 항상 놀라. 톱은 DLC 게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머리 하나 받고 오자고. 근데 어머니 부부막이 전에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명재현님 어서와요. 플레이 시간이 제가 이제 어려움을 안 할 경우는 1시간 40분 정도면 깼는데, 내가 어려움은 사실 처음 공략해보는 거여서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려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답을 못 드리겠네요. 여기서 이제 이 총을 갖고가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템창이 없다 이거야. 한발 따위 버려버리자. 아, 그냥 기본 총 써서 하는 것도 할 겁니다. 기본 총 써서 하는 공략도 할 건데, 일단 무한탄약을 빨리 얻고 싶어가지고. 아, 여기였지. 그래서 잠시 이거 하고 있고요. 회전톱해도 힘들어요. 일단 루트도 그렇고, 회전톱을 안 통하는 보스들도 있기 때문에. 잘 사나 보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따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DLC 게임의 무한탄창이 아니라요, 이 어려움을 게임의 무한탄창입니다. 어려움이 최고 난이도고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 먹었지 이제. 마가리타 안 갔나요? 이제 갑니다. 벼라님 어서와요. 트위치는 좀 조용한 편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탐창이 되나 모르겠는데 이 뒤에 부서진 샷건을 고칠 수 있는 수리키트가 있어요. 얘를 이제 고칠 수가 있고요. 고체 연료. 아 필요한데. 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유탄 발사기랑 여기 이렇게 동전으로 꼽는 것도 있고 테이프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 테이프는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저희가 필요한 건 탐창이 없기 때문에 이 총을 보내버리고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탄 발사기 카세트 테이프가 지금 없니? 아,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넣어놓고. 와, 카스프 테이프 있잖아. 알버트를 갖고 오고 권총을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좋아요. 맨 오른쪽 구석이 어떤가요? 이제 전화 받을게요. You're the first I've ever seen make it this far. 여기까지 하는 건 당신이 처음이야. 다스님 어서 와요. Yes. Now listen carefully, Ethan. 푸린과 모모로 하시면 됩니다. Our bodies are contaminated. I can't leave the property unless I get it out. And the same goes for Mia. 엔딩 보려면 조금 걸리겠죠? 확실히? It should clear whatever this stuff is out of the body. As long as you're not too far gone. All right. So where is it? If I knew where one was, I'd already be long gone. But I have a feeling my mother has hidden some inside the old house. 알았어. So if we get this thing, I can help Mia and we can get out.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Right. And so can I. The old house is near the water. You can't miss it. All right. I just hope you can handle my mother. Your mother? 아, 사진 보는 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저게 이제 템들 주는 거죠. 사진 보는 게. 저는 딱히 숨겨진 템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뭐냐 게임 공략을 하기 때문에 딱히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일단 뭐 요 앞으로 와서 여기 뭐 템 있었나? 어려우면 또 템 위치가 조금씩 달라가도. 아. 이럴 거면 샷건을 쏘지 말 걸. 아유, 샷건 두 발도 날려. 이거 먹어주시고요. 저 반대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꼭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엄마가 나오는데. 이쪽 반대편을 이게 문 연 곳으로 엄마가 먼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루트가 그러면 이쪽 루트를 지금 팔 수가 있는데 이런 어머님이 오시기 전에 빠르게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찌그미니? 좋아요. 어, 이제 거미로 맞춰주신 다음에 문이 열리네요. 이 사이로. Pay attention, boy. I wanna show you something. Chicago. 들어가 주시고. H님 어서 와요. 그러면 우리의 진의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끔찍해. 나였으면 여기 안 들어갔다, 진짜. 진짜 나였으면 못 들어갔어. 저는 다리 많은 게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어. 와, 다리 많은 거 진짜 나 끔찍해. 진짜 못 보겠어. 서윤이님 어서 와요. 나 나였으면 진짜 밖에서 기름 뿌리고 요 집 불태웠다 진짜. 둥글게 둥글게. 여기 어머님 안 계시겠지? 난 믿고 있어. 여기 어머님 없을 거라고. 역시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왜 여길 왔냐면요, 저 이제 뭐냐, 가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저장 안 하면 완전 처음부터여가지고 저장 한 곳부터여서. 남자답게 저장! 좋습니다. 역시 남자 나왔어. 멋있다 프리나. 난 너의 그런 모습이 좋아 프리나. 남자다운 모습.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실 쉬움이었으면 이렇게 안 다녀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데. 저 어려움이다 보니까 아직 루트가 완벽치 짜지도 못했고. 어, 무서워. 가다가 애들 만나면 진짜 그 나는 화염방사기도 안 들고 다녀가지고 후려 맞거든요. 노조장, 노저장 플레이요? 아, 그거는 원래 뭐냐, 제가 이제 여성이었다면 했는데. 어, 저는 이제 멋있는, 예, 세이브의 왕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버너는 솔직히 이 벌레 태우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메리트가 있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까마귀 열쇠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하나밖에 없냐?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저기 템이 있을지 한번 갈게요. 강주영님 어서와요. 템은 없네. 엄청 타냐. 갑시다. 이러다 죽으면 큰일나요. 쉬움에서는 절대 안 죽는데 이러고. 쉬움이 아니다 보니까. 도망쳤다 어쩔래.
아, 여기서 피가 달려나? 우리 어머니 모습인데. 저 무한탕이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전톱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Alright, you little cocksucker. 근데 조금 짜증나는 게 원래 여기는 이 벌레들을 아유. 제발. 뭐야, 뭐, 나 벌써 회복이 안 먹었죠? 아, 이거 문제가 있네. 아, 샷건을 내가 또 쏴가지고. 템이 부족하네. 응? 어쩔 수 없다. 화염방사기를 하나 만들고 갑시다. 사실 안 만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화염방사기를 만들고 가면 쉽게 깨요, 저 부분. 화염방사기가 하나님, 저길 다시 가야 되는데. 사실 저게 유탄 발사기가 두 발이 있으면 깨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유탄 발사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딱히 화염방사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화염방사기 만들면 일단 데미지는 거지같이 안 좋고, 벌레 잡는 거 빼고. 템창도 엄청 소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게 없긴 한데, 이 부분 깨려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CH는 오사요. 그리고 아까 회복약이 너무 안 써줘서 되게 말렸어. 방금 화염탄이 있었다고? 내가 못 봤습니다. 아, 진짜 끔찍한 벌레들 진짜. 아, 진짜요? 제가 왜 못 봤을까요?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준비했다, 친구. 화학용액이 없네. 아까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았나? 2번, 3번. 아핀이 없네. 템창이 꽉 차긴 했는데 사실 지금 쓸모있는 템이 있진 않습니다. 혹시 밖에서 템이 있을까 했는데 없네요. 그냥 해야겠다. 뭐 이거 있으면 깨겠지. 제발. 뭐야, 사라졌어. 난 날 믿습니다. 들어와. 엄마 두고 봐요! 엄마의 머리에 크고 아름다운 총알을 박아줄게.
진짜 안 죽네. 제발 제발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좀요! 하지만 얘가 여기서 갑자기 똥을 싸죠. 그래서 랜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상현님 어서와요. 10시 10분쯤 시작했습니다. 맞춰 오시는게 제일 편해요. 알람 안, 알림 안와도 저는 휴방할 때 말 안하고 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말하시고. 이게 이제 혈창을 만드는 도구죠. 어머님 파트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어머니 파트 끝나면 아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데 루카스 파트가 있어요. Sorry about that. What about the serum? I haven't found any. 세진 봐서요. 혈창을 만드는 재료를 알아낸 거죠. This can't be right. The head? I think I have that around here somewhere. You do? I don't know about the arm though. Have you searched the whole house? No, not yet. I still need to check the second floor here. 그 루카스. 원래는 그 루카스 부분이 어려운 부분 아닌데 제가 또 어려움에서 루카스 부분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돼지가 두 마리 나온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들을 필요 없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랜턴을 또 구해와야 돼요. 아주 짜증나지만 여기 지금 보이면 템을 먹으러 오긴 했는데 여기 지금 랜턴이 있어야지만 여기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 어제 엔딩 안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마를 죽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엄마가 이제 크고 아름다운 팔로 랜턴 들고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거 실험 다 했습니다. 국길 아저씨. 혜우님 어서와요. 근데 거기서 앞에 그 클랜시가 했었나? 걔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에단이 하는 것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려고요. 배드엔딩 봤기 때문에. 해피엔딩, 배드엔딩 둘 다 봤습니다. 근데 해피엔딩 보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낫죠. 좋아요. 저기가 보스전인데 좀 템 좀 정리하고 올게요. 지금 템이 진짜 너무 없어서 저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내 멘탈이 안 깨지기 위해서. 저가 일부러 보려 했던 건 아닙니다. 갑자기 손에 잡혀가지고 일단 잠시만 이걸 넣어놔도 될 것 같고요. 까마귀 열쇠도 잠시 넣어놔도 될 것 같고요. 동전도 넣어놓고 카세트로 저장. 아니 난 템인 줄 알고 눌렀는데 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내 진짜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로 만드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에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진짜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 아 클랜시는 곧장 루저 자물쇠를 못 열어요. 아예 그 시도조차도 안 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 여기도 저장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이거 톱으로 깰 수가 있나 이 부분을? 내가 그 전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말이야. 전 사실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아유, 범위가 있었구만. 애자는 죽어한다에서는 여기가 함정이 많아서 참 좋았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함정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시작해보죠. 어이씨! 잠시만, 잠시만. 깜짝이야. 아, 뭐해, 뭐해! 계속. 들어와! 들어와, 이제, 시간, 이제! 후진톱이 강력하다는 걸 알았다. 너무 잘 통하는데? 이게 이렇게 잘 통하면 나야 쉬워지지. 벌레야, 조심해. 이거 갈리면 끝이 아니니? 인생이 끝이 아니니? 엄마 못 보고 가는 거야, 너. 너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생각해, 임마. 아, 깜짝이야. 어디가? 가지 마요, 엄마. 저랑 있어요. 엄마 너무 좋아요. 가지 마요,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올 엄마를 그리워하며. 프리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 임마, 임마. 그만 와, 임마. 난 널 죽이기 싫어. 너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가셨을까? 어, 잠시만. 큰일 날 뻔했네. 와, 에단이었으면 죽었다. 이거 진짜 에단 아닌 게 다행이다. 와, 에단보다 난이도가 좀 낫나 보다. 에단은 그 한 방이었거든요. 설마 설마 했다 방금 진짜. 와. 어, 이동훈님 어서와요. 어, 나 간 줄 알았어 순간. 들어와. 그래도 제가 예의 바르게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어,
이번에는 권총 두 마리 쏠게요. 제발. 아이씨! 와, 이거 이렇게. 와, 큰일 났다! 와, 괜히 권총 쏘라는 말 들어가지고 괜히 권총으로 까불다가 죽었네. 아, 처음부터 전기톱 계속 쓸걸. 내 의지를 관찰했었어야 했는데. 아, 역시 이거 진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자신의 패기가 있어야 돼. 미안합니다. 아, 번호 데미지 그거 진짜 조금도 안 들어가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4단은 주고 한다가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데. 아, 이거 내가 왜 들었지? 진짜 정말로 그거는 있으나 많아요.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는데 뭐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 나 이거 들은 이상 이거 버릴 수도 없네. 더러운 거. 이번에 깨면 되죠 뭐. 그래도 통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개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 템 먹을 거 없는데. 화약이라 버리자. 일단 이 문들을 다 뚫어놓고 도망갈 수 있도록. 전기톱 무한입니다. 알버트가 강력했죠, 에단에서는. 근데 안전빵으로는 이게 더 좋으니까. 저도 에단을 깨봤으니까 이 리볼버가 강력한 건 알고 있는데. 아유, 제발. 또 끌고 올라가겠다. 큰일 났다. 다행히 오래 잡아주네. 껴라 아주 후렴팩에 껴라. 어디로 쳤어? 그리고 써본 결과 이거 데미지 해전투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야, 깜짝이야. 아니, 두나비미세요? 카멜레온이세요? 아니, 카멜레온이요? 아니, 벽과 동화 보호색을 하고 있어.
좋아요. 그 에단 죽어간다면서 내가 느낀 게 진짜 이 내가 보기엔 이쪽이 제일 좋더라고. 근데 이쪽은 함정 때문에 좋은 거긴 한데 사실. 집중해야 돼. 이번도 질 순 없다. 아랭에 있는 걸 터트려 버려야 된다. 도망 가봐 계속. 언제까지? 죽어요. 총사도 죽는데 이걸로도 데미지는 내가 보기 이게 더 세. 왜냐면 이게 아빠로 따져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총알을 쏜다는 거는 아깝잖아요. 이건 무한인데 또. 이겼다. 어머니 이제 죽으셔야죠. 제가요.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래 루카스 파트에서 총알이 많이 필요할 게 분명해요. 제발 좀 죽어라 제발. 이게 무조건이거든. 루카스 부분은 진짜 당연히 총알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는 애들이 엄청 나와요. 내가 알기로 총알을 아껴주는 게 아주 꿀입니다. 그냥 아까도 그냥 전기톱으로 저렇게 지졌어야 했어. 아깝다. 뭐 버너 연료는 필요 없는데 엄청 나오네. 버너 부자 되겠다 이러다가. 버너 부자. 돼지는 근접해서 이걸로 못 썰어요. 내가 썰려 돼지랑 이걸로 하면. 데미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왜냐면 이제 벌레 엄마니까 쉽게 죽지 않을까 불로. 아닙니다. 에단은 죽어야 한다 해서 증명을 했는데 아니에요. 쉽게 안 죽어요. 결국 그냥 진짜 그냥 샷건 리볼버가 최고입니다. 버너는 여전히 쓰레기예요 진짜. 그냥 진짜 벌레 죽일 때 말고는 쓰레기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느꼈어. 김호띠님 어서오세요. 자, 세이브를 해야겠죠? 남자는 세이브.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실제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추카가 있었다라면 진짜로 난 날아다녔을 텐데. 여기서 뭐 필요했지? 그냥 아, 요즘 텀벌색 했는데 만들 수 있는 템이 없어가지고. 좋긴 좋은데 말이야, 확실히. 이제 랜턴 일단 꽂으러 갈게요.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루카스 돼지 두 마리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후원 계셨습니다. 고마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권총 아니에요. 루카스 부분에서 권총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이거 그냥 권총이 아니라 리볼버급 권총인데 까마귀 열쇠 안 갖고 왔니? 역시 한번 열어놨으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역시
나도 X선 환경은 폭탄 선들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본편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 에단은 그렇거든. 문이 열리네요. 여기는 뭐 괴물이 나오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 말고 나오지가 않죠. 아, 나 망가진 건 좀 안 집어넣었구나. 어, 집어넣겠습니다. 좀 이따가. 아직 템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유, 애기들. 여기 템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템 거지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가자. 제드래곤님 어서오세요. 불러서. 신예인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이 밑에 보면 길이 있죠. 여기서 이제 팔을 뽑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DLC 맞아요. 일단 추가한다는. 이 팔은 이제 제 겁니다. 팔로우는 트위치 TV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안녕 친구. 여기서 괴물 나오죠? 너 두 방이 안 죽는구나. 원래 한 방이 죽는데. 역시 어려움을 피해야죠 저거. 와, 세 방이 죽어? 그것도 헤드 완전 초근접을? 미쳤다. 진짜 미쳤다. 말이 되냐? 어려움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일단 괴물 무시해서 갈게요. 나머지 괴물은. 잘 있어요. 닫아버리면 끝. 나더 히어로가 뭐죠? 또 나오나요, 딜시가? 저번에 한번 나온다는 얘긴 들었는데. 정말 이걸로 혈청을 만들 수 있어? 이제 혈청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 이 어쨌든 이 지금 애들 괴물이 된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좀 없앨 수 있는 백신 같은 거죠. 오, 진짜 오늘 시청자가 많아요. 원래 바이오하자드 할 때는 조금 많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바이오하자드 하면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봤는데 요즘 많이 죽었죠. 아, 21DLC는 내가 안 한 게 무삭제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삭제판을 안 할 바에는 솔직히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기관단총은 쓸모가 없죠. 어, 솔직히 진짜 쓸모가 없죠. 이 앞에서 루카스 부분은 이제 짜파게티와 그 돼지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기관단총을 언제 때려잡아. 샷건 3방 맞아 죽는다고. 내가 이제 사실 여기 전화는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위치를 다 알아요. 여기는 이제 조가 아니라 그 미친 사이코 형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부실에 가서 흑인한테 가서 뱀 열쇠를 먹고 2층에 있는 뱀방에 간 다음에 시간을 맞추고 빨간색 키카드를 먹고 2층에 뱀방을 가서 파란색 키카드를 먹는 게 지금 업데이트 안 되고 있네요. 늦추기 때문에. 네, 부서진 것을 넣겠습니다 이번에. 오케이. 아, 나 괜히 이거 받았나봐. 아, 아무 생각 없이 받았었는데 말 엄청 많네요 진짜. 안돼, 바이오하자드 DLC는 재밌어서 다운로드 콘텐츠 솔직히 재밌었어요. 몇 개의 게임들은 DLC들이 굉장히 똥망작이고 돈만 뽑아내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는 DLC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아, 나도 또 히어로 DLC가 나오나요, 새롭게?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나오죠? 궁금하네요.
다 열어놨지 상관없겠지. 킴님 어서와요. 새로운 델신 언제 나오는지 진짜 궁금하다. 아, DLC 재밌긴 재밌어. 성격은 버렸는데 확실히 이번 봄에 나온다고만 했어요. 아, 그래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공략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곧 봄 금방 지나갈 텐데. 세이브 일부러 안 했어요. 여기서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마도요. 할머니 비켜주세요. 나 무섭다고요. 냉장고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흑인 나한테 가라고 써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괴물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다. 죽겠네, 나. 와, 큰일 났어. 야, 막 내 공격 막 다 피해. 야, 나 진짜 지읒되겠는데? 세이브 안 했는데 이거? 야, 쟤 무빙 왜 저러냐? 챌린저냐? 어떡하지? Your 머리만 쏘면 죽긴 죽는데.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이들이 탈을 났다. 죽어요. 다행히 머리가 약점이기 때문에 저 친구가. 근데 문제는 한번 타이밍 못 잡으면 답이 없다 이거죠. 좋아요. 휴. 정말 싫다. 나는 진짜 너희들이 너무 싫어. 다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이야 이거. 제발. 진심으로 제발 다 죽었으면 좋겠어. 반대로 생각 없지? 혹시 모르니 보도록 하지요. 아, 나이스. 템창 늘리는 거. 좋아요. 갓 키카드. 이거 다시 일로 못 나갔나? 어, 태원님 어서오세요. 그렇지, 절로 나갔어야 됐지. 맞지?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진짜 가물가물하네요. 어, 그러면 또 저기 더러운 곳을 또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네.
야,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신난다. 게임도 없는데. 너무 신난다. 근데 여기 괴물이 나왔었나? 소리 들리네. 역시 남자는 헤드야. 거기 있어 얘들아, 제발. 거기 너희 집이야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밥 생각 다 떨어져요? 저도요. 문 좀 닫아라. 무섭다 나. 여기 다 아니고 요거죠. WH님 어서와요. 배고플 땐 바이오하다는 건데 생일 축하해. 저거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거는 루저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인데. 저희는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끼고 이쪽인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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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굉장히 굉장히 힘든 거.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 마우스는. 차라리 콘솔이 나아 이거는. 됐다. 박세현님 어서와요. 이제 나가면 됩니다. 키는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루카스 부분인데 드디어. 와, 나 진짜 루카스 부분은 감도 안 잡히네. 네, 근데 회전톱 있으니까. 아, 미치겠다 루카스 부분. 내가 보기에 루카스 부분은 여러분들 그걸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염탄을 갖고 가고. 그만 전화 걸어라. 아 뭐야 뭐야 왜 그래. 디아이님 어서와요. 제발 세상에. 아 나 또 죽어라! 개꿀인데 이거? 유후! 박으세요. 오호! 오호! 야호! 아 전기톱 만세! 아주 좋은 무기구만. 아유 아주 좋네요. 좋아요. 내가 보기에 여기선 유탄 발사기를 갖고 와야 돼. 어, 아주 개꿀. 야, 저장 못해요. 나 이제 어떡하나. 진짜 어떡하지? 아니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남아있어. 그 방법은 바로 저길 다시 돌아가는 거지. 중요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나 카세트 넣어놨지? 저기 안에. 아닌가? 아, 맞다 맞다 맞다. 창고에 넣어놨지. 어,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이게 채팅창이 여러분들보다 내가 10초 정도 느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썼다고 생각해도 내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마가리타 집에서 갖고 오려 했는데 여기 있구나. 아, 여기서 1시간 27분. 되게 오래 걸리네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루카스 부분 다 깨면 1시간 좀 안 걸려서 깨거든요. 역시 엄청 하드니까 오래 걸렸어요. 루트 꼬였지. 꼬였으니까 아직 1시 반이죠. 아, MT 때 푸린님 영상 보고 안 놀래게 할 예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스토리로 깨고 있어요. 이탄 미친놈이에요 진짜. 쟤는요 이번 DLC에서 무조건 죽이고 싶어요. You know what this is for? 저게 혈청을 만질 재료죠. You know what Zoe wants to do with this? 어떤 공략이 좋을까요? 놀랄 것들, 놀랄 것들은 모르겠네. She thinks this thing is special. No, Ethan. That ain't special. This right here is special. You see? 여기는 정말 지루하지만 가야 됩니다. 우리 BJ 루카스의 자학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just trying to show him. I'm just trying to show him that everybody wants to go.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루저의 스펠링을 한 번만 쳐 주실래요? 정말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는 놀랄 게 별로 없어요, 유승님. 바이오하자드 말고. 놀랄 만한 아울라스트나 이런 것들로 안 놀래게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You can crawl around underneath that filthy rotten house all you want looking for them ingredients. 다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LOSER이죠. 물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빨로 감사합니다. Come on, Ethan. 풀인 뭐냐 중간에. What do you say? 중간에 풀인 뭐야? 기분 나쁘네. 루저 시얼. 메토리아 메토리아 디리다리 다라투. 여기는 이제 폭발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몸소 보여줬어요. 나 이거 폭발물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다. 어떡하냐? 진짜 몸소 보여. 아, fucking.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유, 나 여기서도 있었지. 아, 나 에단은 죽어야 한다 때문에 그 이거 죽은 거예요. 방금 맞은 거예요. 왜냐면 에단은 죽어야 한다에서는. 아, 잠시만, 이거 굉장히 위험해. 그냥 앉아서 가야지. 에단은 죽어야 한다에서는 그 박스에 테이프가 여러 줄 있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에단은 죽어야 한다 보고 박스에 그 테이프 여러 줄 있는 거 보자마자 바로 이거 아마도 이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한 줄 보이죠? 얘 앉은 키로 안 될 것 같지? 헤이 제발 좋았어요. 우리 제이딩님 잘 가요. 잘 자요. 저 폭탄! 이 아니죠. 좋아요. 아, 얘가 처음에 이렇게 미끼를 줘. 이거 폭탄이 아니니까 이것도 폭탄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에 쏘면요 터지죠.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두 개 폭탄이 있는데 옆에서 하나랑. 난 천재야. 하나 빼고 다 맞췄군요. 근데 어떡하냐? 나 템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동현님. 얘가 아주 나쁜 새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거 막 다 누르면 저거 다 아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손가락을 하나 쓰면 좋아요. 안 해, 안 해. 누르고 치워야 돼요. 18, 18 쓰도록 하겠습니다. 튀어! 턱, 턱, 턱. 아, 용구님 어서와요. 그래, 나 좀 이따 조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정말 싫다. 아, 나 무서워졌어. 역시나 사람은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
오늘 다이너마이트 안 합니다. 오늘 멤버들이 작아주고 4명 채울 멤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이너마이트 오늘 말고 여기 함정 보이지요. 어 다행이다. TV 보기 전이었었으면 나 끌려했어 진짜. 와 여러분들은 방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저 정말 장난 아니라 그 TV 보는 거 다시 봤었으면 껐어요. 와 나 진짜 순간 멍 때렸다 진짜. 순간 이 진짜 내 주먹은 어디로 뻗어야 되는지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야. 뭐라도 쳐야 기분이 풀렸었는데. 바다 손님 어서오세요. 와 근데 쟤 오진다 진짜. 거의 무빙 저거 페이커 아니냐? 이거는 이게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자동 세이브를 딱 한 번씩 해줘요. 그 세이브에 다행히 걸려있어서 다행이네요. 금방 오지. 아까 피가 없었어가지고 한 방에 죽었는데. 내일 이어서 할 뻔했네요. 막중하고. Fuck you! 그만 말 걸어. 나 진짜 얘가 말 거는 것만 빼도요 공략이 훨씬 더 빨라요. 진짜 얘는 너무 말이 많아. 나같애. 아 젠장을. 열어. 저 비밀번호 눌러도 똑같아요.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떨어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민서님 어서 와요.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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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장이 필요하다. 다다다. 야하. 두 번은 안 당하지. 똑같은 거에 두 번은 안 당하고. 아싸 치료기 두 개나 만들 수 있다. 나 이럴 줄 알고 락피나 하나 갖고 왔었어. 이걸로 기억하는데 역시나. 저것도 잘 못 맞추면 죽습니다. 화염타. 아, 역시나. 아 세상에 하나님. 이거 세 개가 있는 덕분에 다행이다. 이걸로 돼지를 어떻게든 잡아봐야겠네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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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내 본능이 말하고 있어! 템이라고. 역시나. 아 번호 원료 필요 없잖아. 왜 그래. 승진님 어서와요. 아 나 근데 지금 하드모드 어제 조그마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 그런거 치고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내 자신이 뿌듯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하드모드 지금 어쨌든 거의 1회차인 한 번도 안 켰으니까 1회차인 사람한테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기톱이 있다고 해도. 자기 위로 이런 거라도 해야지. 오우! 오늘 이 게임만 하죠. 진짜 싫다. 비주얼만 봐도 싫어. 아, 끔찍해. 아, 씨. 피해야 돼, 저거. 한 명 죽였다. 제발, 제발, 하나님. 으아, 저, 또 뱉는다, 저 자식! 야호! 파이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점 아시겠나요? 1408? 근데 1408 되게 많이 나온다. 그냥 1408 쳐볼걸 그랬나. 약입니다, 약. 공포게임 이 시간에 봐야 제맛이지. 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번 4월달, 여러분들 이제 곧 신작의 그 날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시험기간이야. 여러분 괜찮겠어? 시험기간에 다 넣어야 돼요, 텐데. 시험기간에 아울라2 나오지, 리틀 나이트메어 나오지, 막 화이트데이 나오지, 에단 새로운 DLC 나오지. 어떡하냐. 나야 뭐 시험 때려치고 공략하겠지만. 아, 대학생은 시험 끝나고 오네. 아, 이거 어떻게 했었죠? 잠시만요. 나 지금 기억이 좀, 지금 제 기억력이 일단 이거 불을 켰어야 된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 일단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었나? 여기 가면 부륵 이렇게 저거는 붙이면 안 되는 거고. 맞아, 이렇게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맞다, 맞다. 그냥 저 불이 끝나면 가스레인지 불이 켜질 거고. 별인 잘 자요. 맞아,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켜고 저방 들어가서 저거 밧줄 끊고 루저 치고 오케이. 촛불 시위. 촛불이 강하다는 걸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태우고. 저 오늘 멘탈이 되게 괜찮아. 지금 세이브 잘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루저라는 거는요, 그 테이프를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이프로 이제 클렌시였나? 걔로 먼저 플레이를 한 다음에 이 비번이 루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테이프를 미리 본 저희는
벌써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 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시 불을 붙여주고 이 크고 아름다운 촛불을 해피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에 꽂아주시면은 완벽합니다. 야, 얘도 강해. 막 폭탄 막 터지는데 안 죽어. 여기서 이 기름통 있잖아요. 이 기름통에 이거를 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 이 폭탄은 선물로 드려야겠죠. 가져가. 모르겠어요. 그건 안 해봤네요. 방에서 터지고. 더블이님 어서 와요. 이런 선물 필요 없어, 짜셔. 일단 여기서 D시리즈 머리를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아빠랑 싸우는데 아빠 또 어떡하냐. 아, 나 진짜 머리 아픈 일만 계속 터지네. 아빠는 뭐로 죽여야지. 아빠 톱니바퀴로 못 죽일 거 아닙니까? 죽일 수 있겠지만 톱니바퀴로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 아프네. 순서대로 총알 나머지 다 썼는데, 싹 다 썼는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아빠랑 뭐 칼빵 해야 되나? 전기톱빵? 진짜? 게임 공간이 부족하다고 덮었어야겠네. 아 맞다, 그리고 지금 그거 갖고 가야 되나? 크랭크? 팔도 챙겨야죠. 맞아요, 팔도 챙겨야죠. 그리고 방어의 주화도 챙기죠. 돌리고 돌리고. 내가 할게 미야. 내 이 앞에 괴물이 많아 미야. 나도 지을댈 수 있어 미야. 진짜요? 하드모드도요? 하드모드도 그렇게 쉽게 죽어? 근데 하드모드는 대체로 피가 더 많던데 보통 애들보다. 정수야 잘가. 내가 템을 위해 여길 왔다. 돌리고 루카스는 뭐 버려진 건데 DLC에서 나올 것 같대요. 이번 새로운 DLC 나오는데. 정확히 해지 샷 꽂았다. 쟤네들은 무시하자. 이영진님 어서 와요. 진짜 깔쌈하다. 내가 봐도 난 깔끔했어. 아니 허브는 냅다 많이 주는데. 그래 이걸 좀 원했어. 락핀이 없네. 야 여기 총알 많이 주는데 15발이나 주네. 걱정이 좀 덜하긴 했는데 이만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또 그 뜻이겠죠? 이만큼 쏴도 잘 안 죽을 거라는 뜻이겠지.
방어할 때 씁니다. 방어의 주안. 그런 얘기겠지 당연히. 블랙은 쓸 게 없네요. 이런 것들 하면 그 화학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데. 이걸 분리하고 고노가 없네 결국. 아 세상에 망했어 나 진짜. 그럼 분리할 이유가 없는데. 강화된 총알? 강화된 총알 만들게. 시작부터 보고 있는데 이제 댓글 한 개라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에어컨이 내가 틀었는데 왜 덥나 싶었는데 26도였군요. Right here. There should be enough, right? If we make them fast enough. My father and Lucas aren't far away. He's coming. Daddy's coming. Good. There's enough for two. I'm sorry, Cho. I'll apologize. So after we make the serum, what's next? 여기가 이제 저의 아빠와 결투 장소입니다. But none of the vessel get very far without the serum. Hey, one of those is mine. 아버지 나와 주세요. 저건 좀 근데 너무하지 않냐? 진짜. 밸런스 문제도. 원래 바이오하자드가 대형 몹들을 잡는 거에 익숙한 것들은 안 돼. 와 너무한 거? 와 진짜 좀 너무한데?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엔 전기톱이 답이. 와 진짜 세다. 피를 줘야 되는데 피를. 총알만 냅다 주네. 와 한방질이 너무 센데? 다행히 여기 붙어오긴 한데. 일단 초반에 앞에서 맞다이를 치지 말고 바로 작전상 상태. 아 그냥 하나만 노린다. 꼬리 좀 따라다니면서.
the blood before I kill you. And that gets me up.계속 돌아, 계속 돌아. 얼굴 쪽으로 안 갈게.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강강술래 점프. 언제 터지냐 저거? 와, 저거 뭐야? 와! 아! 너무 빡세네. 야, 누나야 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죽어 봤고.
deploying against me with my own blood. This is getting old, Jack.나 지금 에임도 나쁘지 않거든 여러분들? 확실히? 근데 진짜 눈이 진짜 안 터져요. 아, 제발 좀 죽자. 몇 개 남았냐, 누날. 눈이 왜 이리 많아. 세상에. 되는데. 이쪽 눈 바쁘셨지? 아, 지금 각인데. 제발, 제발, 제발. 봤어. 뭐 남은 거야, 뭐 남은 거야, 뭐 남은 거야, 어딨어, 눈동자 나머지. 어디 남은 거야? 눈 아닌데? 얼굴 얼굴
됐나? 됐나? 됐나! 튀겨라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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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이게 뭐야! 어! 아니, 이게 뭐야! 몇 방을 맞춰 죽는 거야, 몇 방을! 아, 벌써 한 대 맞아보는데. 원래 이게 이 패턴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원래 이 패턴이었나? 어, 왜 안 터져, 또. 아이씨. 일반권 쪽으로는 터트리도 없었지. 이거 매그넘이에요, 매그넘 여러분. 와, 씨. 결국 눈두를 깨야 된다, 이거지. 아, 그렇긴 한데, 기본 권총보단 이게 세잖아요.
이번에 아까보다 훨씬 빨리 잡았는데. 아 문제는 내가 지금 피가 없어. 아 어떡하냐.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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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이. 한 번만 다시 살아나봐. 이튼, this way. 혈청 내놔, 혈청 내놔, 혈청 내놔, 빨리. 넌 이제 끝이야. 아, 똑같은 곳에서 두 번 당하는 거는 게이머의 수치다. 야. 어. 아. I had to use one of them. 미안해. 하나 써버렸어. There's only one left. There's only one left. There can't just be one left. What the hell are we gonna do now? 미안해, 조. It's fine. It was foolish thinking. 맞아, 네가 어리석었어. But Zoe, go. Both of you just. 알았어. 네가 가라면. 거절하지 않을게. I'm sure there's someone who can help. This is not home. 맞아, 그게 너의 데스티니지. 우리의 집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우린 갈게. I'll send help. Don't bother. There won't be anyone. 맞아, 너 죽더라. 내가 미래 봤어. 가자, 미아야.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아, 인성이 아니라 저는 조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조를 구했었는데 조를 구해도요, 조 엔딩 어차피 이거 못 보니까 미리 말씀드려. 조는요, 구해도 못 구해요. 조를 데리고 와도. 땡큐. 그러게, 2시간 11분이나 걸렸어. 원래 보통 지금쯤이면 다 깨야 되는데. 원래 여기까지가 한 1시간 10분 걸리거든요. 1시간이나 더 걸렸어요. 역시 하드 모드의 위험이란. 미아, 진짜. I know you've been through a lot. We need to talk. You had something to do with all this, didn't you? Look, I just want to know the truth. 네, 미아가 진 엔딩인 거 압니다. 둘 다 엔딩을 봐봐가지고. Honestly don't remember. 아, 하드 모드 제일 최고 난이도로 했어요, 이번에는. 옛날에는 쉬움했었고. 지금은 최고 난이도라서. 그것도 처음 해보거든요, 최고 난이도.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패턴도 잘 몰랐었고. 템 나오는 위치들도 잘 몰랐었고. 그래가지고. 애들의 그 패턴을 잘 모르니까 확실히 막히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오랜만에 이 게임을 했어요. 옛날에는 한참 바이오하드 공략을 계속 했으니까, 나오자마자 했었으니까, 제가 공략을 제일 빨리 내긴 제가 제일 빨리 냈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은 제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나오고 그때 공략 만들고 그때 뒤에는 바이오하드 본편을 안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스웨이, 이제부터 회전톱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방종을 하면 되죠, 혜영님. 뭘 모르시네. 방종하면 되지. 까버리면 되지.
이제 큰 전투는 정말 그 커다란 전투라고 하면 한 번밖에 안 남았고요. 정말 이젠 여기는요 그 짜파게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그 진짜 그냥 일반 적들 있잖아요. 걔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맵이어서 사실 얘가 이제 에단이죠. 이제 미아우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루트를 다 까먹었어요. 대충 기억나는데 아 모르겠다. 하다보면 뭐 되겠지 뭐 어떻게. 사실 여기 루트를 다 까먹었어. 어후 모르겠대. 잘할 수 있을지. 일단 하드모드여서 짜파게티를 죽어도 안 죽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진짜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 애들을 내가 때려서 죽일 수 있을까? 회전투도 없는데? 일단 무한탄창을 얻기 위해서 이 짓을 하긴 하는데. 아 저도 대충은 외웠어요. 근데 그 몹들 있잖아요, 여기 몹들은 다 잡고 갈 수가 없어요. 특히 하드모드는.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회피하는 루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죠. 여기서 몇 마리가 나오고 여기서 딱 한 마리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는지 왼쪽으로 피해야 되는지 앉아서 피해야 되는지. 하드모드여서 분명히 애들이 그 반사신경도 더 빠를 거란 말이야. 내가 애단을 해봐서 아는데 하드모드는 반사신경이 더 빨라요. 일반 몹들이 훨씬 공격 속도가 빨라요. 데미지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내가 또 했던 루트대로 하면 그건 또 될까 안 될까도 또 궁금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미치죠 이번에. 잘 자요 에렌 이번에. 원래였으면 앞으로 3-40분이면 깨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에임핵 있어도 별로 쉽진 않습니다. 제 실력이 거의 에임핵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에임이 빗나가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에임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애들이 존나 센 게 문제입니다. 제가 머리를 아무리 제가 샷건으로 초근접으로 세 방 맞춰 죽더라고요. 원래는 초근접으로 한 방 맞추면 죽거든요 애들이. 세 방이면 맷집이 세 배는 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거미 같은 애 있잖아요. 걔는 무빙이 장난 없어가지고 거미 나오면 답도 없죠. 박형준님 어떠세요? 여기서 애들 엄청 나온단 말이지 괴물들. 그쵸 원래 트레이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꼬마야 진정해. 거의 중2병 능력. Are you remembering? 얘가 안 웃을 땐 참 이쁜데 놀라지 마세요. 어때요? 웃기만 하면 애가 아주머니가 돼버립니다. 아주머니 같이 가요. 외국인의 그 세월의 역변 이런 건가? 마이 16세. 쟨 더 어려 보이는데. 매력이라고. Said we could be a family.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said. 나 그런 적 없어, 임마. Wait. I'm tired of waiting. 저 친구. 나 여기 루트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튀어 반대로. 정답은 요거야. 난 망했어 양쪽에서 와. 에이 젠장 박스도 못 보시는 이런 더러운 인생.
진짜 더러운 인생. 남잔 처자. 아, 이거 이거 촉이 어디 있었지? 역시 빨라. 엘티 올레. 이제 속도가 진짜 굉장히 빨라졌어. 3층까지였군요. 렉이 장난 아니에요. 화질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느리지, 돼지 새끼 마냥. What? What? Why? 너 보면 되죠. You need to remember. 부모한테 빤스런으로 못 따돌리냐고요? 부모를 따돌릴 순 있어요. 화질을 낮추시거나 트위치로 오셔도 될 것 같아. You're getting worse. She must have infected me during the attack. Too far gone. 맞아, 넌 악화됐어. 넌 말기야. 내가 알아. 넌 미래도 꿈도 없어야. 내가 처음 할 때는 얘한테 희망이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맞아, 네 잘못이야. 네가 다 잘못했어. 넌 죽음 좋은 곳은 못 갈 거야. 루지오님 어서 와요. 2층에 부모 세 마리 있다고. 세 마리요? It has her tissue samples. 아니 잠시만요. 세 마리요?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가 있다고요? 두 마리도 아니라 세 마리요? Okay, Evie. Where are you? 와, 나 멘탈 깨지게 만드네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시죠? 아싸, 전기톱이다. 근데 이거 있어도 구멍 못 이기는데. She's close. 모르겠다. 돼지 돼지 뭐 안 피해지면 나 큰일 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돼지 안 피해지면 뭐. 나 죽어야지 뭐. 아, 얘 지금 부식의 장. 어유, 나 지금 한 바퀴 돌았니? 저는 이쪽이 아니었군요. 이쪽이었나? 아하, 이쪽이었나? 이쪽이었구나. 땜에 알레한테 전화 오죠. 짜파게티가 침식하고 있어. 라면이 부는 거랑 같은 위치야. 왔어. 지켜주세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어떤 소속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마크 떠 있는 걸 못 봐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푹. 왜 들어왔어? 왜? 어째서? 아니 나가면 살았을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거 다 쓴 거잖아 또. 근데 이거 애들이 속도가 빨라서 무시가 안 될 거 같은데. 역시 무시하려다가 내가 큰일난다. 내 목숨줄이 위험해 이거. 아 와, 거지 같은 마지막 챕터. 다행히 여기부터네요. 아 진짜 다행이다. 세이브 왜 이리 잘해주냐 갑자기. 갑자기 세이브 왜 이리 잘해주냐. 저 계속 빡종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무시해도 되려나? 역시 남자 나왔어. 역시 남자다워 지금. 멋있어. 완전 미아 어론이야. 무시객을 갖고 와야겠지? 나한테 힘을! 안 났어. 일로 와봐. 전기톱으로 한 번만 머리를 썰어보자. 이거에 머리가 썰리면 집에 갈 수 있어 미아야. 여기 나랑 가자. 야! 걱정 마. 내가 머리를 뚫어버릴게. 마지막 챕터 하긴 합니다. 여기가 아니었나? 맞군요. 다음에 아, 너무나 아픈 거. 세상 맙소사. 보충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걸 얻었습니다. 거부. 아니 아까 거부랑 약 조합할 수 있었는데. 아 괜히 이상한 보충제 먹는 바람. 어!
죽을 뻔했잖아 친구. 놀랐잖아. 왜 그래? 응? 아, 벌써 모노고 만들어 버렸어요. 난 끝났어요. 난 죽을 거예요 분명히. 나이 서버. 먼저 도망가 버리기? 느려 빠진 놈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She's out of control. Without the treatment, she's deteriorating. Well, it's a good thing we're already dying. 내 목숨을 만나면 다행이야. Don't say that. 켈레 켈레 켈레. 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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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레. She trusts you. That little bitch. She never trusts. Okay. Wait. Evie, no. Evie. 너 큰일 났다. Alan, listen. I didn't mean to call you that. 네가 망할 개집애라고 해서 그래.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빨리 다시 얘기해. 망할 개집애라고 하면 어떡하냐. 귀여운 우리 공주님 막 이래야지. 어우, 미아는 잡혀버렸죠. 어, 우리의 미아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여기에는 할 수가 없고요. 엘리베이터도 지금 안 되네요. 그럼 일단 앞으로 찍기. 이게 원래 처음에 찍었던 그 노트북이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사방 깜깜하네. 비켜, 사라져. We'll be together forever. 저는 이제 번지 점프하러 갑니다, 여러분. I can fly! 이건 과거죠, 여러분들. 과거의 얘기예요, 과거. 미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 미아가 왜 지금 아빠 집에, 그 아빠 집에 있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일들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렇게 미아는 그 아, 미친 아빠 가족 집에 떠내려 가게 되죠. 고마워요 상현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Yes, Evelyn. I remember. Can we be a family like before? 가족은 내 톱니바퀴로 어, 네 머리를 뚫을 때 가능해. We will never be 뚫려볼래? A family. I don't need you anymore. Yeah, 못생겨서 치워. (웃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일단 4층을 먼저 갑시다. 이제 여러분들 저희는 정말 거지예요. 아 나 근데 왜 이렇게 아프냐. 똥배가 아닌데.
아니 어쨌든 무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뭐하라. 진짜 이거 하나로 어떻게 사냐. 인생 인생 진짜 서러워요. 진짜 진짜 인생 서러워요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먹지 못하니.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평 2층 가야지. 세상에 벌써 돼지가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 게임은요 저한테 깨는 걸 시키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이야. 어떻게 깨 내가. 난 불가능해. 난 죽을 거야 분명히. 난 죽을 거야 분명한걸? 하지만 나는 다행히 기회를 봤습니다. 필요 없는 템이. 셔플박스는 그겁니다. 그 뭐라 해야 하냐. 벌써 까본 거예요. 왜 안 올라가지? 올라가! 올라가! 이거 원래 안 올라가지나? 올라가지지. 세 발 있네. 세 발 있는 게 어딨냐? 미리 선빵을 친다. 제가요. SON님 어서오세요. 동전 안 먹어. 빨리. 죽어! 난 할 수 있다! 아까웠다. 정말 아까웠다 생각한다. 여기부터 나는 가능성을 봤어 방금. 나 방금 가능성을 봤어요 여러분들. 정나연님 어서와요. 거의 끝나갑니다.
솔직히 오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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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씨. 가능성을 봤어. S준이 감사합니다. 죽어라 이 새끼야! 죽어 죽으라고. 저는 이 폭탄의 모든 걸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빅피처를 보여주지. 안되면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되면 그냥 우린 지읒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칵 하칵 하칵. 하칵. 좋아요. 여시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니를 제가 어떻게 죽일 건데요?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나처럼 한나 연약한 사람이 저걸 어떻게 죽입니까? 저거를 치워야지. 저장은 사랑이죠? 저장 완벽해요. 다시 1층으로 인생 시벌탱. 휴지를 찾으러. 아 이거 내 안 내려가죠 진짜. 세상에 마상에 진짜. 지치기! 별거 없는 자식. 가소롭군. 지치기! 껌이군요. 그리고 열려라. 남자답게 저장해야 된다. 열려라. 열어라. 저야 뭐 여러 번 깨봤으니까요 이 게임.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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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 진짜 2층에 가셔야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진짜 좋아요. 다시 내려가요. 좋은 남자다운 저장이었습니다. 역시 상남자. 요즘 인기 많은 남자가 상남자라고 해가지고 저도 요즘 방송 스타일을 약간 상남자식으로 하고 있거든. 어때요? 멋있었나요? 제발 제발 제발! 하늘 위로! 너는 나한테 공작됐다. 다시 누워있으세요. 아 힘들게 왜 일어나셨대요. 누워있어요 편하게. 얜 뚫어주시고요. 저 제지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전 한낱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은 망했군요. 이거 열 수 있는 템이, 아 여기 열려 있군요. 그냥 열면 되는구나. 내가 열어놨었지 옛날에. 에던! 이든. 영웅은 죽지 않아요. 이 거의 끝났습니다. 아, 거의 엔딩 거의 끝났어. 이든. 에던. 아, 아빠죠. I know. I'm not gonna hurt you. Hell, I never would have if I could have helped you. What do you mean? 거의 다 깼어요. I'm no killer, son. 맞아, 자기 살인자가 아니래요. 그냥 탈모의 아저씨일 뿐이지. Or even Zoe here. That girl Evelyn. 이블린 그 개집애가 이렇게 맞는 거라고 하죠. 조야 미안하다. 미안해 조. 진짜 미안해. 근데 너는 너 선택해도 여기 있더라고. 톱은 DLC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DLC를 깨야 돼요. 2시 30분까지도 안 걸려요. 여기 거의 다 끝났는데? 어 이제 그 소금 강산 부분 끝나고 마지막 보스 죽이면 돼가지고 어 금방 끝날 겁니다. 이런 것도 넘길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You can't fight back. You are connected to her and you can't resist the urge to. 그렇구나. Oh, you're a different person after that. Just like Mia. So Mia sent me that message because of Evelyn. 그렇구나. Listen, the girl just wants a family of her own. 정말 마음 아프겠네. She's the key.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알았어, 알았어. 이든. Free my family. Please. 아, 그래요? 그냥 4시간 안에 깨면 줘요. 아, 그렇군요. DLC 깨면 뭐 주는 거지, 그러면? 아, 뭐, 이 장면 때 좀 멋있었는데, 미아가 진짜. 아, 잘 자요. 원래 조를 고르게 되면요, 미아와 미아랑 여기서 맞짱 뜨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마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마음이 아프지만. No. Now go kill that little bitch. 걱정 마. 내가 널 복수를 해줄게. Mia. No. Okay, you little bitch. What the fuck? 망할, 망할 개집애. 저 와중에 찰랑찰랑. 보시면 압니다. 이제 곧 엔딩 나오니까 용군. 내가 이거 엔딩 보신 분들한테 말해도 되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내가 말하면 화날 수도 있잖아. 왜 말해요, 프리님? 스포잖아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챕터 남았네요. 마지막 챕터와 마지막 보스전 남았네요. 보스전은 안 어려우니까. 하드여서 또 모르겠다. 하드라고 뭐 다를 게 있겠냐? 하여튼 거기. 안녕 물고기야? 근데 사실 하드라고 해도 광산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네요. 어, 그치. 돼지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
그래요, 하네요. 신경탄이 있으니까 또 살만하겠다. 좋습니다. 한번 템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총과 회전토 탄과 탄발사기 산탄총 권총 탄약 권총 탄약 솔직히 말하면 쉽진 않던데. 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한 탄창이 있다면 모를까, 회전톱으로는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얘네 원래 무시하고 가는데 근데 움직임 너무 빠르다. 나 안 타죠. 살쪘니? 사요나라. 채팅 딜레이가 되게 길어요. 왜 저 세이브님이 뭔 말했니? 보질 못했네. 근데 나 그 병은 안 갖고 온 것 같다. 너무 오랜만이지만 반가워요. 우리 또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루키님 고마워요. 앉아서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빨라. 반응 신경이 진짜 빨라요. 반사 신경이. 평상시에 대해서. 미치겠네. 어, 제이님 어서 와요. 가요. 세상에 너무 빨리 던졌다. 너무 빨리 던졌다. 너무 빨리 던졌다. 너무 빨리 던졌다. 하지만 회전톱은 너무 강력하죠. 저거 폭탄이었을 거야. 아, 미친 기억력. 박민규님 어서 오세요. 혈청이 만들어지길 기다립시다. 강화된 화학 영향이 없어가지고. 욕조 아래 스테로이드 있어요. 열심히 지져봤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난 낚인 것인가? 없네요. 이쪽 욕조인가? 어허!
일반 모드랑 최고 난이도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게요. 똑같네요. 아주 똑같아가지고 두 번 똑같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우님 어서오세요. 무서워. 호아이. 거의 다 깼다. 갑시다. 엔딩을 향해서. 저도 내일 오전 수업이기 때문에 빨리 엔딩을 봐야 돼요. 네, 본편이죠. 꺼져 이블린. 다. 아, 우리 박젤리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흠야리? 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야. 는 무시가 짱이라고. 큰일 났다. 한 명 안 돼. 여기 폭탄도 있었니? 여러분,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즐거웠어요. 폭탄 하나 더 있니? 여러분 저기 폭탄이 두 개나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와우. Unbelievable. 좋네요. 아주 좋아요. 폭탄이 두 개나 있었군요. 세 개 있다고요? 아우. 다행히 두 개만 걸렸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어떤 분이 지금 하나 더 있다고 말만 안 했었더라면 저는 또 분명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어떤 분이 세 개 있다고 해가지고 세 개 푸시고 가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요. 이제 뭐 가뿐히 깨죠, 뭐.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가뿐하게 게임되죠. 아주 좋아요. 긍정왕이죠, 긍정왕. 봐봐요, 이번에 한 대 덜 맞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커다란 이득인데요. 좋아요. 그만 웃어. 이웃들은 대포. 결국 뒤에서 맞는구나. 폭탄이 안 보인다. 안 보여.
안녕 얘들아. 야호! 하나님 아버님 제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난 갑니다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제 폭탄 위치 다 알았어. 끝났어. 이번에야말로 깬다. 이번에야말로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폭탄 위치 다 알았잖아. 멀리서 산탄 쏘면 안 죽어요. 저거 내가 아까 돼지 상대 해봤잖아요. 돼지 이거 세, 이거 폭발탄 세 방가. 샷건 진짜 한 명당 여섯 발씩 쏴서 죽여요, 한 마리를. 이 총알로는요, 못 죽입니다. 포탈2는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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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쟤 왜 이리 빨라! 미친년 이놈아! 다 죽여? 다 죽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권총 60발을 대가리를 다 맞진 않더라도 다 죽이고 갈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권총 60발을 쏘는 한이 있더라도. 야 꺼져.
뭐이 새끼야, 뭐이 새끼야, 뭐이 새끼야! 사라져. 사라져! 야, 죽어. 튀겨! 미안해요. 내 판단 미스였어. 아, 저는 근데 이 폭발물이 나올 줄 몰랐어요. 샷건만으로 잡기 힘들었어요. 샷건 저 그때 8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랬어가지고 원래 저 그리고 옛날에 무시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어디냐? 이렇게. 길을 잃었다 여기군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내 스피드 공략 중에 돼지를 무시하고 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강하네. 하드 모드다 보니까 원래 아까 처음에 돼지 잡을 때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 안 하면 힘들겠는데? 라는 판단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이 실체어가 이제 떡밥입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요? 요즘 줄은 거죠. 저 요즘 되게 하락세입니다. 진짜 방학 때 계약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0명, 1500명 분 정도 계속 계셨는데 요즘은 이제 반토막을 넘어서 이제 한 3분의 1 토막까지 났죠. 아, 추억이다, 추억. 부부 싸움 202.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 한참 그래도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하고 줄었다니. 계약하고 바쁘셔서 다들. 그리고 저도 요즘 게임이 재밌는 게 안 나와서 재밌는 방송을 못 보고 있거든요. 제발. 야, 아빠는 혼자서 되냐? 이쁜 엄마를 구해. 아, 아닙니다. 아, 순간 억울해가지고.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라핀님. 나도 뭐, 씨. 아빠는 하고 싶은데. 아, 고맙습니다, 류준. Help. Ethan, help me. 도와줘, 에턴. 이쪽이 먼저 아니었나? 저장했죠, 저 방금. 이렇게 가, 아, 한번 밑에서 보고 왔어야 했나? 저기서 한번 스토리 보고 왔어야 됐군요.
아니 근데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아빠 혼자 해요? 아니 엄마를 만들어주고 막발을 해달라든가 세상 억울해가지고 재미없어 너 노잼이야 기다려 내가 이거 주사기 박을거야 너한테 여기서 얘가 이제 충격파 쏘면 막아주시고요 뭐야 왜이리 세 왜이리 충격파 쏘겠어 제가요 아유 우리 아기 주사 맞아야지 아주 몸에 좋은 주사란다 이 할머니죠. What does everyone hate? 널 왜 싫어하겠어? 어? 네가 사람들을 다 짜파게티로 만드니까 싫어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망했어요. 나 이 권총 이것만으로 잡아지냐 이거? 모르겠다. 총 이것밖에 없네. 총을 넣어.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오빠! 오빠! 제발! 여러분 저 망했어요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는데 입 다 맞췄는데 왼쪽 구석에 총알이 있다고요? 총알이 있으면 뭐해? 총 이것밖에 없는데 권총 3발짜리인데? 아 총알은 많아요 좋은 총이 없어서 그렇지 강하타 아니요? 강하타님면 되겠다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오물자식아 강하사님은 할만해 왼쪽 구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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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또 죽으면 저기부터 해야 돼요. 아 그만 때려 마이 맞았다 마이 맞았다 마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 강화탄을 여기서 쏘자. 마음 먹었어. 짝거는 앞에서 쏘고. 네가 빨리 죽어줬어도 우린 널 좋아했을 거야. 망했네요. 원격보다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제발 튀죠. 제발 튀죠. 죽어줘. 이 스토리도 없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다 끝났다. 그니까 빨리 죽어줬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냐 우리가. 해놓고. 아유. 아유, 그만 때려. 세상 죽기 일보 직전이야. 너에겐 닿기를. 저축이 필요해. 그걸 써. 알았어. 저거 원래 내가 쓰던 권총이잖아. 젠장. 다른 게 뭐야. 좋은 거 준 적 전에 진짜. 3시간 19분 안에 깼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래 걸렸네요. 정말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술에 바주카포 같은 거 주지, 멋있게 그냥 팡 쏴서 죽여버려. 아휴, 드디어 깼다 진짜. 반해 형님 어서 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현진. 신난다. 5천 후원 고마워요. 아리가또. 레드필드. 진짜 역변했죠, 우리. The fuck took you guys so long? Oh, 드디어 무한탄창 얻었네요. 이제 방종해야죠. 일단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 버튼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도 아마 밤 10시에 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현진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하나가 열린다고 하지. 아주 개소리입니다, 그냥. 개고생한 것뿐이에요, 방송. 정말 긴 밤이었지. 3시간 19분이 걸렸습니다. 또 누르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홀수 버튼으로 눌러주세요.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아무래라. And these guys are here to clean up the mess. 항상 뒷정리하러 와. 내가 다 해놓으면 바이오하자드 항상 그래. 내가 다 끝내놓으면 뒷북치러 옵니다. 박현준님 어서와.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레지던트 이블 바이오하자드 7! 예, 아우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도 2시간 반이면 깰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어마무시하게 리 버튼을 누르면서 2시간 반은 개뿔, 3시간 19분 걸렸고요. 다음에 깨면 2시간 반 안에 무조건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깨면 무조건 2시간 반 안에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몇 시간 안에 깼는지랑 무한탄창 얻은 거 본 거 보고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밤 늦은 새벽 2시까지 보시느냐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20분 걸렸네요. 아, 그 헬기 영상까지 포함이 되는구나. 3시간 20분 걸렸고요. 제 시작 17번. 많이 했다, 진짜. 치유 아이템 22번 썼습니다. 그리고 방어의 비술 무한탄약 열렸네요. 나이스!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어? 아, 나더 쉐로, 아 쉐로, 아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기다도 진짜 기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봄 출시. 다들 잘자요!